우리가 만들었다라는 거를 들어가게끔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. 정성. 애니메이션으로 할래? 너는 만들 거야. 그러니까 동시에 스케치나 성의 없이 보이지 않을 것이에요. 근데 그게. 그 의미는 어쨌거나 우리가 카메라를 들고 찍긴 찍어야 된다는 소리죠. 그냥 나는 그냥 골든 클로즈 필름 그 정국이. 나도 정국이 그런 느낌으로 하면 좋을 것 같던데. 그러니까 나는 잘할 것 같은데. 정국이가 이런 거를 잘하니까. 약간 그 조금 감성이 좀 많이 나게 해가지고. 그런 것까지 할 수 있지. 할 수 있는 게 편집은 맡기고 찍는 거는 우리가 하면 되지 않을까? 그러니까 편집 맡겨야지. 그치. 너 편집 때문에 부담스러워. 그치. 우리가 뭐 세트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끼리 뭐 예를 들면 뭐 고정캠을 하든 누구 다른 멤버가 해주든 손님 자세보다는 뭔가 찍는 게 좋을 것 같아.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 얼굴 나와야지. 뭔가 안 나오면 좀 당연히 나와야 뭐야. 세트 자체는 약간 좀 박박해 찍는 게 있긴 할 텐데. 아니면 우리 숙소에서. 아 그건 절대 안 되고. 숙소에서 하면 그 약간 그 등골백은 숙소에서 하는 건 좀 너무 공부하지니까. 옷을 꼭 정서가 되게 그러해서 우리끼리 막 이렇게 찍고 하는 그게 되게 감성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. 아 나는 약간 그 있잖아 그 필파 같은 거 있잖아 우리 그때 봤던 거. 네 캠퍼가 밖에 때 찍었던 거 약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. 그러니까 나는 그냥 찍는 것도 있고. 아니 범부이철 같이 이렇게 막 오히려 진짜 우리가 어디 하루 갔다 온다를 그냥 브이로그처럼 그냥 쭉 담아버리고 그걸 슬로우 걸어서 해버리면 그냥 우리랑 잘 먹을 것 같은데 나는. 아 그래? 어 그렇게 해야 될까? 막 우리들이 놀고 막 밥 먹고 있고 그냥 이런 걸 움직여. 라이프 고소원이잖아 말 그대로. 삶이 계속된다는 건 그냥 우리가 뭔가를 계속 뭔가를 해나간다는 걸 보여주는 게 맞지 않을까? 근데 우리가 갈 수 있는 데가 지금 한 해도 되지 않아? 우리가 경기도랑 서울을 벗어나면 가능해요. 아니면 진짜 나는 그 방향으로 생각을 했긴 했었거든. 흰색 스튜디오 같은 데 하나를 빌려가지고 내가 보낼게 영상처럼 찍으면서 약간 그 미릭을 가사를 이제 약간 이렇게 탭해가지고 약간 아니면 진짜 우리 공부해야지. 아 뭐야 이거 인터스 찍었던 약간 그런 데 딴 데 섭외해가지고 하루 있다 올려주면 하면 될 것 같아. 사실 전 그게 베스트라고 보네요. 저도 야외가 솔직히 베스트긴 해요. 그냥 그래서 같이 그게 만약에 사정이 안 됐을 때 그냥 보이고 이거를 처음부터 쭉까지 차 타고 오고 이런 거를 그냥 쭉 담아가지고 슬로우 걸어서 쭉 도... 그쵸 슬로우로 걸어야죠. 사실 뮤비 스케줄도 어떻게 보면 이틀 정도 뺄 수는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의견들을 일단 전달하고 코로나 때문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견이 이렇습니다 나를 얘기할까요? 그런 건 어때? 아 우리 스케줄 하는 거 찍는 거 스케치 어. 뭐 스케치라고 하면 아까 내가 이야기한 게 그거 그러니까 라이프 우선이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내용 이 곡의 내용 자체가 그래도 어쨌든 삶은 계속된다라는 건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스케줄 같이 하는 거 찍고 근데 뭐 TV 보거나 뭐 가사 쓰거나 뭐 운동하거나 약간 이런 거 이게 사실 진정성은 있지 않나? 그렇지 내 곡 내용 하루 스케줄 쭉 하고 그냥 집에 들어와서 뭔가 하고 증거라는 장면을 아 그거는 대여할 수 있어. 뭔가 내거 살라고. 그냥 제일 진정성은 있는 거. 언제 버릴 거야? 나한테 버릴래. 살라고. 아니 성원아 언제 버릴래? 안 버릴 거야. 곡 진정성이랑 이게 솔직히 맞게 안 돼. 근데 아 저도 이거 뭔 말인지 알아. 근데 뭔가 이쁠 거 같은 거는 야외. 드라마처럼 나오는 거는 이제 야외. 그게 협건돼 않아. 그거는 이제 우리 스케줄 할 때 어차피 스케줄 찍어 놓은 게 있을 거 아니야. 그거 좋다. 그거랑 야외에서 했던 것들 일상이랑 일이랑 두 개를 동시에 보여주는 거지. 근데 같이 하는 게 제일 낫겠다. 같이 찍어서 교차시키는 게 되게 어떤 건 되게 아름답고 어떤 건 되게 현실적이고 이걸 같이 교차해서 보여주면 좀 좋을 것 같긴 해. 사실 지금 그러니까 일환이 좀 망설여졌던 게 세계 많은 사람들이 방에 갇혀있는데 뭐 우리끼리 이렇게 뭐 어디 가서 펜션에서 놀고 놀고 이런 게 그런 것도 잘 안 되잖아 사실. 근데 또 이제 너무 일적인 것만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우리 막 집안에서 뭐 하고 이런 스케치만 보여주면 또 너무 스케치고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그리움 약간 어, 맞아 현실이랑 이상을 합쳐버리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아예 그냥 8개월 전까지만 해도 누구나 다 이제 했을 법한 그런 일상인데 그런 것들을 되게 덤덤하게 풀어내면 잘 어울리지 않을까 싶어. 약간 팬들 아무도 없는 데서 우리가 공연하는 그런 모습들도 담아주면 좋을 것 같아. 베스는 약간 온라인 콘서트? 아랩은? 네. 그런 거 찍고 아니 그 준비할 때도 그 찍고 해가지고 어차피 스케치 웃긴 하잖아. 그걸 모아가지고 잠시만요. 지금 스케줄 하는 거 따라다니는 거 팬들이 아무도 없는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 베스는 온라인 콘서트 그거 하나 그리고 지금은 나갈 수 없는 환경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집에서의 모습들 이게 두 번째. 그렇지. 그럼 뒷태스 인더소 오케이 정리 완료? 어. 오케이 조사하면 진짜 딱이겠다. 여기 준성사극 제대로 오케이 베스트 가게